혹시 지영 씨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번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전화하셔도 돼요? 여보세요! 여기 소장이야, 열쇠사. 저목마 같은 것들 진짜 오늘 큰일 나겠네, 13금 대출이라마. 그래서 지금 저한테 글 지우라고 지금 전화. 야! 지울 게 아니라 너 증거 안 되면 너는 죽어, 나한테. 경기도 시흥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반려견 인구도 이제 천만 시대. 반려견 인구 증가. 증거 안 되면 너는 죽어, 나한테. 야, 어떻게 버티고 온 사람인데, 이 개호로 새끼가 이제 나.
안녕하세요. 문먹이 삼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은 기사로 찾아왔습니다. 그 시흥시에 있는 보호소가 있습니다. 사설 보호소인데요. 여기에는 시흥시에 있다 보니까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요. 또 촬영을 해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리고 홍보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링크도 많이 달아주고요. 또 후원계좌도 많이 열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오늘 기사가 떴어요. 제 그 지금 유튜브는 그 기사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립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형사님들이 그래요. 그 뭐 채널 A라든지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있지만 멍멍이 삼촌은 개인 유튜브인데 이런 기사를 다루니까 계속 명예훼손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지금 또 제가 명예훼손이 고소고발이 또 있거든요. 옛날에 두 얼굴의 동물 영웅 거기서 고소가 들어왔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그 언집사 또 고소건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두 얼굴의 동물 영웅 치시면 나와요. 유튜브에 두 얼굴의 동물 영웅이라 거기서 또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들어왔어요. 댓글 하나에 뭐 그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댓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뭐 고발을 했더라고요. 사건은 병합을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건이라서 이게 이송이 되기 때문에 서류가 뭐 대처를 잘 해야 된다. 형사건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좀 바빠서 아직 그렇게 대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처를 못하고 있고요. 저는 그 공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뭐 이렇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데 또 형사님들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그 너무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려면 이런 좀 법적인 것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그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부터 사실 말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제보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도 그 당시 때부터 카카오 스토리에 왜 스토리 펀딩이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핸드폰 찾으면 그 저는 핸드폰 안 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다 있어요. 뭐 일례로 그 박근혜 탄핵이 한창 그 촛불 집회가 일어나던 때에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들께서 촛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아니었고요. 뭐 보호소를 좀 지어달라, 돈을 후원해달라, 아니면 또 변호사 비용을 좀 대달라 이런 후원금 때문에 촛불 시위를 나가셨거든요. 그렇게 몇 명이 나갔는데 문제는 그날 아침에 보니까 개끼리 물어떼가지고 이렇게 그때 말티즈였던 것 같아요.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가죽이 홀라당 다 벗겨져 버렸는데 그 개를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요. 확인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입원을 시켜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방치해둔 채로 그 촛불 집회 나간 거예요. 후원금 모금을 하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봉사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기도 하고 그때도 좀 테레비에는 안 나왔지만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은 것도 있고요. 물을 안 준 것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려면 이제 유기견 보호소 같은 경우에도 사설 보호소가 허가제로 전환이 되는 가독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들은 말썽이 많았어요. 되게. 되게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에서 많은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큰 기업이 되어버린 곳도 있어요. 근데 뭐 과거를 밝히거나 과거사를 드러내가지고 지금 막 그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기업화가 되었어도 지금 뭐 가족들끼리 대대손손 사업이 되었지만 유기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저는 그걸 뭐 끄집어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도움을 받아야 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막대한 후원금을 사유화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후원금을 다 받아서 사유화해버리고 가족 사업화되는데 유기견은 정작 돌보지 않고 유기묘는 돌보지 않고 거기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시 보호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살아요. 시장입니다. 시 보호센터를 짓고 싶어요. 뭐 정부 예산으로요. 근데 문제가 뭐 소장님도 데리고 와야 되고 하는데 전문가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 있잖아요. 이 문제라는 건 뭐 후원금을 횡령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재정 자립도가 안 되고 법의 테두리에 못 들어와 있는 그런 훈련소 소장님을
그대로 센터를 지어서 소장을 시키면 돼요, 센터장을. 그러면 자기가 평생 봉사해서 하는 일이니까 더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업도 생기고 월급도 나와요. 전부 지원금도 나와요. 기분 좋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인력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직원을 구해서 할 때도 내가 걔를 알기 때문에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딱딱딱딱 맞춰서 필요한 직원들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또 전문가도 없어요. 전문 교육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소장님들도 계시지만 너무 걔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이 돈을 보니까 변질돼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멍멍이 삼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도도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법률안도 그 일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요. 봉사활동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봉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봉사자거든요. 쓰임새가 있거든요. 가서 방해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질병밖에 안 옮겨요, 사실은. 그런데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료 한 포 사오잖아요. 물 한 통 사오잖아요. 그게 절실하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연탄 한 장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욱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사자들도 봉사자 교육을 받아서 전문 인력이 돼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제 혼자서 막 가리킨다고 해서 몇 명하고 같이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봉사자들이 전 유기견 센터나 보호소에 그렇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가서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년째. 멍멍이 삼촌은 사실은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화도 잘 나고 흥분도 잘하지만 되게 정의롭고 정도로 가는 사람이고 또 유쾌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욱하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걸을 그럴 때에도 지나가는데 막 싸움을 하고 있다든지 연장을 들고 있다든지 막 병을 깨서 싸우면 저는 제가 걸음을 못 걸어도 숨을 잘 못 쉬어도 거기에 말립니다. 말리다가 그 연장이 저를 향해도요. 저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의를 보고 모른 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위험 정도는 무릅쓰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유쾌한데 저를 보고 겁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켜봤으니까. 근데 이런 유튜브를 찍어도 정도를 긋고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댓글로 달고 응원하고 이렇게 시키진 않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빠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빠가 돼서 추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사이비 종교처럼 그런 성향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기견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도 그런 빠가 되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빠가 돼가지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내가 거기에다 후원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도 감싸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강한데 시비지심이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동물에 대해서는 시비지심을 따지는 것 자체를 이게 나쁜 행위로 생각해요. 그냥 측은지심만 가득해야지 어디 유기견들한테 시비지심을 들이대냐 옳고 그름을 따지냐 이게 굉장히 나쁜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빠가 형성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준비 중인 게 개인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제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단체명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또 명예훼손이 들어와도 단체명으로 그걸 이 방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고소사건이 들어가고 저희가 고소할 일이 있어도 단체명으로 하려고 그래요. 비영리 단체로. 이 비영리 법인이 중요한 건 후원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다 세무 회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사단법인이 아닌 곳들이 되게 많아요. 후원금은 받고 있지만 얼마를 받는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단체들이 정말 많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와요. 왜? 후원금 보고만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측은지심도 중요하지만요. 시비지심을 옳고 그름을 좀 잘 분별해주세요. 그것만이 유기견을 돕는 길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내서 준다고 돕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 돈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엄지사 사건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아프리카TV에서 유튜브로 넘어온 거잖아요. 유튜브 데뷔 3일 만에
주작 방송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잠적을 해버렸죠. 방송에서 동물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백대종이도 마찬가지죠. 방송에 개를 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개 때문에 방송에 지장이 있다 생각하니까 생활에 활동에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개를 불편하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여행 갈 때 데리고 와서 농사를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공연윤리법이라고 있어요. 동물공연윤리법. 근데 좀 더 동물공연윤리법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건의를 할 때 멍멍이 삼촌 독TV 채널이다 이거보다는 개인이 아닌 비영리 단체명으로 건의를 하면 더 힘이 있다고요. 물론 저도 농림부사나 농림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대의원이고 또 교육이사고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이 있는데 그 단체명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런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공연윤리법도 좀 구체화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유기견 봉사자들도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싶고요. 교육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해오던 거고요. 제가 해오던 걸 이제 더 구체화시키는 거고 또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 이런 쪽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제 개인 돈이 아닌 그 프로그램만 짜면 지원을 받아서도 양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면 그 애들이 또 가서 전문 강사가 되어서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강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금방 봉사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좀 더 빨리 투명하고 좀 더 돈이 우리 세금이 써여질 때 써여지고 이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에서 돈을 풀려고 하는데 이게 돈의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쳐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돈이 써여질 때 써야져야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졸졸 굶으면서 내 생활도 없고 내 삶도 없고 개에 매달려 있는데도 돈도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돈은 다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넣고 불쌍한 척하고 있고 개들은 고양이들은 유기견 유기묘들은 쫄쫄 굶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해결 방법도 사실 간단하거든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쪽 전문가들이 없고 이쪽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저한테는 해법이 다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끼는데 하여튼 어느 당이 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러주면 제가 그 해결 방안을 딱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불려주진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같은 경우도 불의하고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불러줘도 제한테 강요하는 게 있어요. 강요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대변을 좀 해주세요 하고 미리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출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하면 뭐 할 게 많죠. 아니면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말고 그냥 거짓말을 강요하지 말고 시스템만 구축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프로그램만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교재만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강의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거짓말만 시키지 않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근데 거짓말을 강요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성격이.